예기치 못한 그런 참사라고 보여집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뭐 애도의 얘기나 뭐 앞으로 대구시 지자체들도 관련한 어떤 거 점검을 하거나 이렇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구시는 동절기 맞아서 소방점검을 지난 월요일 날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매천시장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이나 경찰이나 우리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기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까 보셨겠지만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바로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시민안전대책을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참 어처구니 없는 참사라고 나는 봅니다. 그 지금 대구에서도 사상자가 나왔는데 혹시 뭐 따로 지원이라든지 왜 있으신 게 있으신지?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구시의 사상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